왕조시라는 자는 영경 전문대가의 상권을 쥐고 있다 들었어. 그런 사람이 거액의 포상금을 걸고 이맹소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아닌 듯 싶소. 허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어우, 자네 그거 왜 이래? 누가 이랬어? 별일 아닙니다. 아, 이게 별일이 아니면 꼭 죽어나 자빠져야지 별일인가? 근데 무슨 일로 보자고 그런 거야? 저와 함께 연경에 가시겠습니까? 연경? 예. 에이, 그 장사할 처지도 아닌데 이 엄동의 연경엔 뭐하러 가? 혹 왕조씨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왕조씨? 왕조씨? 어, 왕조씨면은 자네한테 천원 200냥을 선뜻 내줬던 그 약종상 주인 아닌가? 예, 그 사람이 저를 찾는답니다. 어? 그럼 그때 줬던 천원 200냥을 도로 갚으라는 거 아니니?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거액의 보상금까지 걸고 저를 찾는 것을 보면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연이다. 좋다 그래. 가자. 이 마누라 등산에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지. 가자. 가자고. 잘 좀 생각해 보시지요. 모르겠어요. 여길 떠난 지 오래됐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던가? 예. 여기 밥 좀 말아줄게. 아이고, 예. 아이고. 식솔들을 살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 상옥이 걷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책무님은 사흘거리인데 기별 한 장 없이 어쩜 그렇게 야속해요. 당신 없는 동안 미금이하고 나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왕 고생한 거 조금만 더 고생해. 아니, 그럼 계속 이렇게 살으란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려면 어쩔 수 없어. 저희 걱정 마세요, 아버지. 상옥이는 아직 평양에 있습니까? 아유, 의주로 왔다가 지금은 연경으로 갔습니다. 연경엔 무슨 일로 갔습니까? 무슨 일인지는 저도 모르겠고 6.2전 천주하던 삼보하고 같이 갔어요. 哎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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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
아, 여기 술! 술 가져와! 아유, 작작 좀 드시오. 아유, 술 더 가져란 말이야! 아유, 뭐야 이거! 정신 차려 이놈아! 행방불명됐던 홍독주가 의주에 나타나서 흩어졌던 만상천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생들 했어. 형님,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객사에 따른 풍문까지 떠돌아서 다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의 행방을 알 길이 없어서 소인 눈물로 밤을 지샌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난 책문에 있었어. 책문에서 진대인 도움받고 지냈지. 앞으로도 송상에 맞설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책문에 머무를 거야.
그러자면 자네들이 이 의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두관이. 아, 예, 어르신. 자넨 의주 저자거리에서 점포 하나를 마련하게. 앞으로 책문 우시를 하려면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 자네하고 두철이가 점포를 꾸려주게. 그리하겠습니다. 김상천이는 황여대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배순탁이 점포로 가져올게. 예, 어르신. 그리고 태주는 한양을 오갈 선편을 알아봐. 대정강 선단 운영은 송방에서 하고 있으니 용암포로 내려가 배를 빌려봐. 예, 형님. 대정강 난정과 의주 상권을 장악한 송상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나 적으나 옛날에 대정강에서 어물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이제 얼었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네. 어? 우리가 연경 다녀간 지 한 3년 됐나? 예. 그동안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한 30년 지난 것 같구나. 뭐 그때야 우리 만상이 이렇게 쫄딱 망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니? 이제 어쩔 거냐? 왕대인을 만나야죠. 난 말이야? 꽝만 생각해도 찜찜하네. 대체 뭔 수작을 부리려고 자네를 찾는 건지. 혹시 그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받아내려는 거 아니야? 저는 200냥을 받아왔으니까 그동안의 이자가.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건 모르지. 이 청국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쯔스메이오. 너는 태워 젠더 첸. 如果 你要 환给我 做买卖 成功了之后 还给我. 您为什么给我这么多的钱呢? 我相信 如果有一天 你成功了 一定会对我有好处. 어서 오십시오, 임대인. 날 알아보겠소? 물론입니다. 그동안 저희 대인께서 백방으로 찾고 계셨습니다. 이제야 저희 대인의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드시죠. 예, 자, 가시죠. 돈 다시 달라고 그럴 것 같진 않구만. 아, 你来了. 很久没有见了，请坐，请，请，请，请。为了找你奔波了很久，过得怎么样？生意做得好吗？ 还好，大人真是不好意思。大人给的钱虽然现在没有能力，但以后一定偿还。不，那笔钱是我自己给你的，你不用在乎。对了，其实
找你的不是我，而是别人。是谁？是朱冰城大人。朱冰城，我是听说未见。他前一阵当我大秦国的广禄大夫，现见时已授将我严谨前门大捷向权的继父。这样的人为什么找我呢？我也不知道，等结了人你会知道的。进来。是。是大人。把大人送到就大人家去。是。请进。아치들어갈거야들어가보시죠아저저아请您稍后。好。아씨내생전에이렇게긴장돼보긴처음일세그뭐집히는거라도없어예아이거귀신에홀린것도아니고말이야어니왜심이야저이양니스난道你不记得我我是张美玲五年前大儿子同你一家见面救了我的命从那时候我一直怀念你张美玲请坐是小姐找我吗是为了找大人奔波已有一年真不容易啊到底怎么回事听说这是朱冰城大人的宅子小姐为什么在这儿是我相农朱冰城大人的儿子是我给朱家传承接待成为朱大人的宗师。我之所以能有今天都是大人救了我的缘故我叫大人是想报答大人。清新小姐能有今天。太太大人回来了。知道了请您稍等。대체누군데자네저렇게반기는거야아언제저렇게고녀자를알았어수년전에제가청루에서구해줬던기녀입니다뭐야아기녀가왜여기있는거야이집은영경제일부자주병성의집이라고하지않았나저처자가주대인의아들을낳았다고합니다그러면접실이됐단말이야접실이아니라정실부인이됐다고합니다어这是救过我的林相沃大人。请坐。我能与家人相遇，得到孟美已求的儿子，这都是您的功劳。我想帮您。有什么需求尽管说好了我帮他不是想得到回报您不用在乎不那是不合人道的听说您是做生意的是真的吗是正巧我也是做生意的
我想帮您 请说吧。 大人， 以后一定会有机会和您交易，这生意要钱，我想帮您。谢谢，但是现在没有任何问题。好了，我也不再多说了，但是你来燕京一定要和我交易，不和你这样的商人交易， 对我也不好，好吧？是，一定和大人交易。那您先留在学校。是。大人，您今天一定要离开。 是，大人，在前三年的时间里，我连一天也没有忘过您。我把大人的真心大名和一种刻在我心底，一直希望能有一天再见到您。这些了，我的心情，请看看。 정신이야? 우린 지금 돈 한 푼이 아쉬운 처지인데 도와주겠다는데 왜 거절을 한 거야? 보답을 받고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제 답답한 사람이 있나? 자네 왕대인 얘기 못 들었어? 주명성은 연정 제일 가는 부자야. 그런 사람 부인을 살려줬는데 보답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 도와준다는 돈을 왜 안 받아? 도대체 자네 연경은 왜 오자고 한 거야? 자네도 뭔가 기대가 있었으니까 온 거 아니야? 저는 처음 본 제게 선뜻 1,200냥을 내어준 왕대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온 것이지 이런 일이 있을 줄 짐작도 못했습니다. 자네 벌써 잊었나? 이 송방놈들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당한 수모와 치욕을 다 잊었어? 어? 아니 지금 우리 처지에 앞뒤갈 게 뭐 있어? 다시 일어설 수만 있으면은 무릎을 꿇고라도 사정을 해서 받아낼 돈을 왜 거절을 하냐 말이야. 자네 같은 사람을 믿고 연주까지 따라온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야. 我的救命恩人，如果不报答大人，我一辈子都会后悔的。我把信和换一起送您，您把这张换拿到汉阳去找朱大人的旅阁，那有人会给您印制2,000两，请您收下我的心意。